아, 오늘도 어김없이 또 우중산행이 됐습니다. 오늘은 동행산행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. 오늘은 시골청과 대기님이랑 동행산행을 하고 있는데, 아, 좀 지대가 높은 곳으로 왔어요. 그리고 어제보다는 비가 덜 와서, 아, 고지를 한번 와봤고요. 아, 오늘도 욕심 없습니다. 아, 또 산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왔고요. 아, 어우, 나무 멋있다 진짜. 어우. 어우, 이렇게 보면 옛날에 능이 생각이 나네요. 여기 어우, 벌레도 많고. 나무는 참나무인데 이 버섯이 이게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런지 이게 뭔 버섯인지는 모르겠네요. 아,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버섯이라도 보이면 산행하는데 아, 좀 힘이 둘둘 돌돌죠. 아, 이게 뭔가요, 이게? 이거 표고네, 표고. 앞서가는 동행 대기님이 저 먹으라고 이거를 패스를 하셨습니다. 아, 진짜 참 불쌍하죠. 아, 하여튼 여기 지금 물에 젖어서 이렇게 잘 힘들었어요. 어차피 이거는 안 가져갈 거니까 자연에 방생하겠습니다. 아, 그나저나 하나 보여드릴게 하나 없네요. 아, 또 열심히. 아, 산 정상에서 맛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. 아, 이 커피가 오늘 커피를 못 마셔서 아침에 편의점에서 하나 사왔어요. 아, 땀 흘리고 이 산 정상에서 먹는 아메리카노. 아, 기가 막힙니다. 아, 좋다. 또 요걸 또 봤습니다. 아까 올라오다가 그 포자가 이제 올라오는 거 봤는데 이제 여기 살아나고 있어요. 이렇게. 근데 좀 약해서 건들면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냅두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주변 한번 수색을 한번 해볼까요? 아, 또 표고가 하나 보입니다. 아, 이렇게 지금 여기 나무 요 껍데기 사이로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, 여기도 지금 비가 와서 아, 이렇게 올라오고 왔습니다. 올라왔어요. 자, 요거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아, 물에 젖긴 해도 이거 싹 건조시켜서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한 끼는 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이거는 뭔 버섯인가요, 이거? 아, 이게 지금 잣나무에서 나온 버섯인데, 아, 이거 잣버섯인가요? 아, 아주 비가 오니까 잘 올라왔어요. 올라왔는데 뭐 이렇다
버섯은 아직 만나지 못했고요. 아, 표고도 그냥 새끼 몇 개뿐이 보지 못했네요. 아, 일단은 저 능선 쪽으로 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어, 비가 와서 그런지 상당히 바위가 미끄럽거든요. 그러니까 우등산행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.